하필 이 사람이 이곳에서 나와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Oh, yes, but since this person is here, he or she needs to complete the given mission in order to go back home safely. So, this is our Wednesday segment. 네가 왜 거기서 나와? Yeah. 오늘은 명품 of 명품 voice, 세계 top class professional vocal. Wow. 이런 수식어 수십 개는 나열할 수 있는 world class singer, mm-hmm. 우리 누나 소영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영 wow. in the house. 드디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소영 씨, 우리 매너네어 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너네어 시청 아 청취자 여러분. 네, 시청도 하십니다. 예. 아, 시청,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에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기쁘네요. 아, 네. 원래 네. 소양 is actually known as an artist. 네. 굉장히 많은 요청에도 소양 씨는 조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피키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매너네어를 네. 해주신 이유가 뭔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결국은 네. 결국은 대한민국은 인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잘 두셨네요, MC.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 씨가 듀엣 연습 따로 사전에 만나서 하셨나요? 어, 오늘 안 그래도 a lot of fans are waiting just because 그렉 씨와 우리 수현 씨가 듀엣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듀엣 연습을 따로 하셨나요? 아니죠. 네, 그냥 따로따로 했겠죠. 따로따로. 네. 근데 워낙 그렉 씨가 되게 네, you're professional. Yes. 감사합니다. He's an amazing singer. I saw him on the TV, oh, right? You know, yes. like the famous drama. Famous drama. Yeah, the drama. Oh, yeah. And not the part. Yeah. Oh, yeah. Oh. He's good. Yeah. He's a really talented person, wow. like, you know, acting. Yeah. I can't believe she sang this about me. Yeah. Like, huh? I love this. David Day 씨가 really looking forward to today's duet. Wow. David also I'm looking forward to yeah.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duet of live. Oh. Yeah, it's like the song You Are the Reason. Yeah, right. Okay. 그 You Are the Reason이라는 그 노래를 진짜 네. 저는 너무 듀엣을 하고 싶었는데 했는데.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듀엣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 좀 궁금한 게 저랑도 듀엣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왜 저랑은 안 하고 안 하자 그랬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글쎄요. 글쎄요. 그렇죠. 네. 뭐 답이 없을 수도 있죠. 글쎄요. 김 NK 씨가 헐 저 모습은 천사. 갑자기 왼쪽 9시 방향이 눈이 부시는데 실명 되겠어요? 눈이 부셔요라고. 맞아, 이런 표현 굉장히 네. 네, 몸둘 바를. 어, 거짓말 같아요. 네, 실명 되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와. clearly lying이 아닌가? 아니야. 네. 오늘 어디서 오셨나요? 집에서 오셨나요? 네, 집에서 왔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네. 오늘 이 듀엣을 하기 위해서. 야. 네, prepare 하기 위해서 되게 resting 하고. 아, 네, 그다음에 and then I'm looking forward. 오케이. 향알고 리즈미 님이 소양님 올 블랙. 올 블랙 오늘도 네. 의상 컨셉에 대해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올 블랙이 네. 항상 그냥 뭘 안 해도 괜찮은. 그냥 아무렇게 그냥 네. 받쳐 입어도 그냥 괜찮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생각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오, 네, 잘 어울립니다. 패션이라서. Looks good. Looks good. 네. Seed님이, 네. S.E.님이 네. 친하세요. 와 부럽다. 부럽다라고 하셨는데, wow. Me and 소영 누나 actually goes back yeah, to time. Back. 저희가 언제 만났죠? 언제 저희가 선혜 씨 네. 통해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았어요. 그때 네. 저기 동훈 씨 결혼식이었어요. 하하 씨. 오, 아 아니, 그랬나요? 네, 하하 씨 결혼식 때. 그때 선혜도 오고 아, 누구 결혼식이었나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 때 만났는데 그 전에 제가 한희준 씨 그 다큐멘터리를 봤었어요. 아, 아 so I saw that you're on the American Idol. 맞아요 맞아요. And then the Korean
TV program yeah. has something like documentary on yeah. you, and 맞아요. And I remembered you. Like I know him. Yeah. 아 그래서 우리 중국 음식 먹었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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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Oh. 네, 제가 되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Because oh, you yeah. know the Sonia's husband. 네, 제임스랑 또 친해가지고. 역시 좋은 사람들은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진짜 좁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메스터피스 DJ님이 우와 소양님 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자시 그룹은 콘서트에 듀엣하실 때 정말. 그때 오셨구나. 자시 그룹은님이랑 콘서트였어요? 네. 듀엣 했었어요. 야, 이 누나는 나랑 빼고 다 듀엣을 하네. 아,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저랑요? 했었어. 저랑 무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듀엣을 한 번 했지? 아니야. 했었어. Oh, really? 아니, 네. 진짜. 저기 나한테 물어볼 만도 한데. 정말? 미국에서 공연할 때 했었는데. 어? 기억을 오.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지금 맵니다. 나를 지운 거야, 지금. 아, 무슨 소리예요? 한 적이 없는데. 했었어. 아니에요. 했었어. 사진도 남아있어. 내가 어? 알아. 와. 아, 우리 둘이 같이 했다고요? 아하. 아니, 모든 사람들이랑 같이 한 걸 어떻게 듀엣이라고 합니까? 네. It was duet. One to one? Oh, duet? Oh, yeah, it was duet. You, I remember it. 뭐지? 무슨 노래? 내가 봤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나요? 알겠습니다. 네. David Day님이 다시 Her English sounds amazing. Yes, let's talk about English. Yeah. 우리 소양 씨는 미국에 가서 사신 적도 없고 그냥 얘 독학하신 거죠, 그죠? 네, 그냥 뭐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좀 막 말을 되게 많이 해보려고 네. 노력하고 좀 특히 이제 희준 씨처럼 1.5세나 네. 뭐 second generation 아, 네. like people I really wanted to talk like, and try to talk 맞아요. And, 맞아요. but not that good 누나가 네. whenever she tries to meet me she's trying to speak English 노래하자는 얘기는 하는데 아, 영어로 정말 저를 그냥 어, 영어로서만 사용했나 봐 보네요. 어? 왜냐면 좀 이렇게 해봐야 막 많이 느니까. 네. 오케이. 그, 네. 우리 TBS EFM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영어를 배우시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그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그럼 싶다면. 어떡해. 예, 꿀팁. 네.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세요. 아, 미국 드라마. It's good. It's a good suggestion. 아니 진짜 그럼. 미국 드라마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제가 영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와, really? 되게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드라마에서 이렇게 계속 그 한 그 시리즈를 보면 네.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단어들이 이제 계속 들리 귀에 꽂히니까 막 그냥 한국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음악처럼 듣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떤 드라마를 보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봐요. 엄청난 드라마 광이라서 그래서 막 옛날에 예전에는 뭐 CSI, 뭐 House, 뭐 House of Cards, 그리고 Stranger Things 그거 다 보시는군요. Stranger Things 엄청 많아요. 근데 her pronunciation is very clear. is perfect. Yeah. 아니, 왜냐면 한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미국에서 살아보시지 않았는데 발음이 그 정도면 드라마를 진짜 엄청 보신 거예요. 뭐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영상 보고 뭘 따라하고 막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막 Little Mermaid 같은 걸 한 100 times. 와. Wow. 진짜 그 가수 때문에도 good great yeah, years. For singer though. 맞아. They also mimic 그러니까 the sound really well. 그런 so. 그런 yeah. 탤런트가 이제 제 안에 yeah. 뭔가 이렇게 I was given. Yeah. Blessed. 그렇구나. Yeah, I'm blessed. Yeah. 애기였을 때부터 그렇게 네. 많은 그렇게 많은 TV를 보시고 드라마를 네. 보셨으니까 엄마 아빠 속 엄청 썩였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 좀 썩었어요. 정말 어려운 분 모셨기 때문에 Let's right? go on. Yeah, 오 근데 introduction time, right? 이번에 뭐 기부를 또 하셨다고 도네이션을. 어? All these days? 예전인가요? 아, some charities these days. 이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아, 왜냐면 그냥 정말 I really wanted to do it like secretl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I feel you. Yeah. 알겠습니다. Yeah, because it's not a big deal. Yeah. 맞아요, everybody 맞아요. does. And yeah. it's like, yeah, it's not a big 넘어갑시다. deal. 넘어갑시다. 네, 네. 저도 가끔 도와주셔도 돼요. No, it's all good. Thank you for doing what you do. It's 네, important. Of course. Yeah, introduction 자, time then? 네, 바로 okay. 갈게요. 네. 자, 우리 소양 씨 지금부터 저 화면에 보이는 대본 네, 보이시죠? 네, 네, 네. 자, 읽어주시면서 배경 음악이 깔립니다. uh-huh. 거기에 맞게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대본의 네. 빈칸을 채워가면서 자기소개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뮤직. 좀 1분 안에. 네. Right? 1분 안에 해주세요. Yeah, right? Usually. Drop. 안녕 맨온에어 청취자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가수 소양이야
이따 곧 라이브도 할 테니까 월드 클래스, 탑 보이스 뭐 이런 수식권은 생략할게. 오랜만에 라디오에 나온 소감을 말해보자면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야. 요즘 애들 오늘의 TMI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나도 한번 오늘의 TMI는 희준이는 살을 많이 뺐어. 그리고 최근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을 꼽아보자면 여기 나온 거야. 사람들이 가끔 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차갑다고 느끼는 것 같아. 아, 너무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큰 무대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처음으로 나 스스로 노래를 잘하는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은 사람들이 울었을 때야. 내 무대를 마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리액션이 있다면 그것도 사람들이 울었을 때야. 그리고 요즘 내가 정말 빠져있는 건 유튜브야. 유튜브. 나에게 언제나 휴가가 주어진다면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가고 싶어. 와. 이상이야. 아, 오늘 잘 부탁해. 네. 와, 잘하십니다. I love that. TMI was the best ever. 최고다.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Yeah, 오랜만에 라디오에 나온 소감을 말해보자면 정말 오랜만이야. 아, 왜냐하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뭐 공연도 다 취소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나들이를 가고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참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본인도 오랜만에.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나오는 걸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오케이.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네. 좀 약간 즐기고 있어요. 어허. 집에서 이제 뭔가 일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네. 막 유튜브 영상도 찍어보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막 해서 네, 재밌어요. 요즘도 그... 집에서 글 많이 쓰십니까? 네네네, 글 쓰기 많이 하죠. Oh, she writes a lot. Wow, that's awesome. 좀 있으면 이제 제 책도 좀 있어요. 또 나오나요? 네, 또 나와요. 아, 정말 책이 well. 이제 책이 앨범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도 그 so modest too. Is it? 판타지 소설인가요? No, no, it's not a novel. Ah, okay. It's about like Christianity. Okay. Oh. Yeah.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yeah. 좀 저는 약간 이렇게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쵸. 그래서 그런 연구했던 결과물이 이번에 이제 약간 시리즈로 이제 나와요. Okay. 네, 그래서 1년에 한 권씩 낼 것 같아요. 야, 대단합니다. That's pretty impressive. 오늘의 wow. TMI는 희준이는 살 많이 뺐다.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저희가? 저희가 만났는데 괜히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 이용한 거죠. 그렇죠. 네. Perfect answer. Great answer.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가끔 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갑다고 에이. 느낀다. 에이. 맞나요? 왜냐면 이렇게 막 그 노래 자체가 되게 스케일이 있는 노래를 맞아요. 막 해가지고 엄청 무대에서 막 고음도 지르고 막 스펙터클하게 막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네. 레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소양은 말도 많이 안 할 것 같고 오. 되게 좀 차가울 것 같고 근데 아시잖아요. 말 정말 수다쟁이. 많죠. 엄청 수다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야,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No, it exists. There's a lot of times you hear about singers. Oh, they don't say much when we meet them. I think they're a little cold. What's wrong with them? They're like, no, they're protecting their voice. Like if you try to talk to like Yeah, normally before nothing. I singing, I don't speak yeah, like not. Too much. Oh, okay, yeah. 알겠습니다. I talk way too much before I sing. I need to cut it back. 촬영 yesterday 어떻게 아침에 불었어 어떻게? Anyway, 내가 처음으로 나 스스로가 노래를 잘하는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은 무대를 마친 뒤 우는 사람이 보였는 순간 사람들이 울었을 때 뭐 야 말씀하세요. 왜냐면 울었다라는 건 뭔가 감동을 받았다는 yeah, 거니까 right.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노래를 내가 잘한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냥 테크닉적으로 네. 뭔가 피치도 정확하고 막 박자도 정확하고 막 네. 이러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나가수나 이제 이런 경연 프로그램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건 아 노래는 song is a message. Yeah, right. It is.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전달하는 거고 네. That's exactly. 네. communication이고 네. 뭔가 대화를 하는 거다. 네. 근데 이제 누군가 울었다라는 건 뭔가 소통이 잘 됐다라는 yeah. 증거니까. That's what I like. I love that. Yeah. Yeah. That's the best. 만약에 네. 만약에 무대를 마쳤는데 네. 안 우는 사람이 보였어요. I don't know. It's like
근데 이제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분들의 눈빛을 보면 네. 아 정말 아 내가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는 그런 눈빛이 보이니까 뭐 사실 근데 감탄이랑 네. 또 감동은 다릅니다. 그죠? 네, 맞아요. 감탄을 주는 가수분들이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게 너무 팬시해서. 아, right. 근데 우리 소양 씨는 감탄과 감동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진짜 유일한 가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I think it's not exactly about me.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of me. Oh. Yeah. Gonna say that. You know what I'm saying, exactly. right? Well, you can hear that when someone sings and they're singing from their soul. Uh-huh. That transfers. Yeah, right. But if someone's just singing, uh-huh. they're just singing. That's different. They're uh-huh. performing, and performance can touch you. But when you connect, that's a totally different thing. And I try to connect. Yeah, like you can feel someone, that. Something yeah. in me. Hey. Yeah. 어 두 분이서 되게 잘 통하시네요. 아 예. 아 좋아. 부럽네요. 자 김 NK 씨가 살다가 세 번 울어야 되는데 소양이 때문에 100번 넘게 울어버렸습니다. Agree. Worthy 씨가 Your singing always touches my soul. Amen.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제대로 터치 한번 받아볼까요? Yeah, let's start touching it. 네, 우리 라이브를 한번 네, 누나의 네.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건가요? 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람의 노래. Yeah. 오랜만에 하네요. 아, 되게 기분 좋다. 영광입니다. 자, 그럼 네. 우리 소양 씨의 바람의 노래 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로 갑니다. 네네네. So we'll give her a chance to get ready, of course. Oh yeah, please. 물 마세요. 네. 네. 두 번 마세요. Take 네. your time. 저희 TBS가 물은 또 좋은 wow. 물입니다. 네. My goodness. 많이 드시고요. This is exciting. 야, 이거 찍어야겠다. Oh my goodness. Yeah. 자 준비되시면 아무 때나 큐 주시면 네. 됩니다. 와. 알겠습니다.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Oh my goodness.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할게요, 누나. 와. 제가 잘못했어요. My goodness. 아, 오랜만에 진짜 노래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와, 진짜 누나 라이브를 듣는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한데. 와. 야, 좋네.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뭔가 되게 울컥하는 게 있네요. 아, 진짜요? 네. 진심이에요? 갑자기요? Are you being honest? 아니, 근데 네. 살짝 조금 울컥하는 게 있지 않았나요? 되게 좋았어요. 소양 씨도? 네, 아, 그래요? 되게 네. 오랜만에 막 이 가사가 이렇게 확 그러니까요. 네, 마음에 이렇게 오네요. 네. 왜냐면 요새 또 좀 힘든 시기라서 맞아요. 네, these days. 아, 근데 진짜 goodness. 이 가사 이 노래를 많이 들어봤는데 yeah, 이 가사가 이런 가사인 건지 몰랐어요. 아, 정말. 되게 와. 가사가 너무 깊어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조용필 선배님 노래인데 그 조용필 선배님 노래를 항상 만드시는 yeah.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쓰신 가사를 보고 어떻게 이런 철학이 담겨 있지?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네. 진짜 그냥 담겨 있는 그런 노래. 야. 그대가 돌았어. 와, 그게 매진의 조용필. 와, 멋있다. 너무 좋다 노래가. 정말 네. 노래 이 노래는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야. 진짜 평생 부를 것 같아요. 야. 아마 이 노래는. TMSNVIL님이 귀가 호강하네요. 아, 와, 진짜. TMNK님이 야 너무 좋아요. 소양 바라기 늑대님이 이제 공연 때 마음 놓고 막 울어야겠구만. 향알고리즘님이 얼마 만에 듣는 바람의 노래인가요? 감격 너무 그리웠습니다. 청량감이. 블루스노우님이 대한민국은 소양 보유국. 와. Bjorn Marks as well. I love hearing you sing so much, Soyeon. Definitely, wow. definitely. 아름민규 씨가 TV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목소리가 예쁘고 차분하면서 재미있게 말씀도 잘하셔서 라디오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디오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아 이렇게 와서 오히려 카메라가 이렇게 막 앞에 없으니까 네. 좀 더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좀 약간 편안한 것 같아요. 네. 희준 씨랑도 친하니까. 그래, 네, 그래서 and Greg, you make me comfort. Oh, good. I hope so. 근데 이제 방금 한 거 라이브 good. 맞잖아요, 그죠? 네. 와, 어떻게 라이브가 저렇게 저러지? 깜짝이야. Amazing, 나 오늘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아. 아 그래? 너무 잘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빨리 노래를 듣고 네. 바로 돌아와갖고 즐거운 게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영 씨가 부른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올게요. Okay, let's go straight to the game. Oh, wow. I'm nervous. Me too. 자, 이제 소영 누나가 제일 못하는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게임은 간단합니다. 몇 초로 세팅되어 있는지 모르는 타이머 클립이 나갈 겁니다. 그 클립이 나가는 동안 저희는 주제에 맞게 노래 한 소절씩 짧게 부르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아이돌 노래가 주어지면 저, 그렉 형, 소영 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돌 노래를 한 소절씩 부르면 됩니다. 제가 노래하는 동안 폭탄이 터지면 지는 겁니다. 아하. 네. 자,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벌칙. 소양이 질 경우 네. 읽어주세요. 네. 질 경우 매너네 홍보 영상 보이는 라디오 화면을 보고 즉석에서 찍어주기. 네. 그 매너네어 팀이 졌을 경우 제 노래를 막곡으로 틀어주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존박 형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아 맞았어요? 여기서 져가지고 니나뇨 막 이러다 갔어요. 저희는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열심히 니나뇨 하다가 매너네어 많이 들어주세요 하다가 갔습니다. 재밌어요. 그 정도 이펙트는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bomb drops on you when you're singing and then you lose, right? Yeah. So it's just random. Right. Oh my yeah. goodness. Okay. 자, 그리고 오늘의 팀은 바로 파워 발라드. 파워 발라드. 한국 뭐 영어 상관없고요. Okay. 자, 그러면은 wow. 순서를 정할게요. 누가 먼저 할까요? 딱 어떻게 돌아갈까요? Ladies first. No, okay. no, 그러면은 I don't mind. Who's 소양 씨, 희준이, Greg. 소양 okay. 희준이, Greg.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런 순발력 되게 못하네. 잘 됐네요. 자, 그러면 Hopefully the 바로 bomb drops quick. 시간 주세요. Start the clock. Time starts now.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방금 그누 제가 한 거 아닌가요? 아 했어 아니, 아니야 아 그게 아, 이게, 아. 어머 아, 아직 안 터졌어 아직 안 터졌어 괜찮아 The bomb didn't drop 어, 어, 계속 어, 뭐, Parabola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는 뭐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해서 괜찮은 거니까 아리랑 이게 파워발라드가? 아라 그래 So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yeah. One sweet day 아니 뭐 왜 이렇게 다 크게만 하는 거야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Trying to move it quick I can make it through the rain Cause on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Two, just wanna be with you. Three, go. when you get caught, 아, 나 왜 또, 또 똑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간 아직 안 됐어. 이거 이거 축하드립니다. 와 역시 이 자. 게임은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향 씨가 네. 이제 벌칙으로 수행을 아, 해주셔야 멋있다. 됩니다. 저 검은색 카메라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매너네요 많이 들어주세요 영상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네. 다시 수정을 요구하니까 네. 자, 바로 가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저 준비됐나요? 자 Okay. 자 검은 카메라 보시죠. Okay. Hello, I'm Soyoung. You know who I am. And please see Man on Air this program. You know this one. Okay? 예, 아시죠? 예, 이거 자, 꼭 봐주세요. 네. 소영 씨, 죄송한데 네. 좀, 좀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알죠. Man on Air, you know. 나 소영이야. 야! 내가 소영이고. 보라고. 어? 어? 네, 알겠어요. 아니, 아, 게임에서 게임에서 져서 네.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알겠는데, 아, 좀 친절하게, 이쁘게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네네. 네. 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여러분 매너네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화이팅입니다. Love you. 아 너무 웃긴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누나 중간이 좋아요. 없네요. 네, 극과 극이네요. 네, 네. 기분이 나쁜 거 아니면 약간 와. 바보 쪽으로 가는 게 솔직히 공손해야죠. 아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한 판 더 하는 걸로 하고 한 판 더요? 한 판 더 한 판 더 또 하라고? Really? 아니 와. 안 하면 안 될까? 나 지금 판, 그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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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still has to sing another song. So, yeah. 자 그럼 드디어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리 듀엣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오늘 그렉 형과 함께 불러주실 듀엣 어떤 노래인가요? Wow, you are the reason. Callum Scott이라는 분이 네. 부른 노래인데요. 네. 제가 저번에 LA 갔을 때 Callum 네. Scott이 누군지 몰랐었어요. 네, 네,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랜덤으로 막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You are the reason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그냥 무의식 중에 그 위에다가 제가 화음을 입혀봤어요. 노호?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캘럼 스콧의 허락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 야, 나 혼자. 아, 혼자. 아, 더 많아서 왔는데. 아, 그렇군요. 그냥 나 혼자. 예. I assumed you sang together. Oh. oh my gosh, I really wanted to, really want wow. to sing with him. Yeah. Oh. And, don't worry, I'll cover his part very well. Don't worry, I got you. I got you covered. 근데 되게 너무 그 버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녹음을 해봤어요. 그 위에다가.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서. 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분이 낸 앨범에다가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오케이. 저 혼자만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다가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I'm so honored. I'm honored. So glad. My goodness, thank you. Well, really. Greg actually told me it was his one of the bucket list to duet with Soyang. 듀엣하는 소영 씨가 듀엣이라는 게 그렉 형의 그 버킷 리스트에 있었대요. 아, 와. 너무 잘 됐다. 그럼 내가 소영 누나한테 물어보겠다. Yeah, right. 소영 누나 물어보자마자 누나가 이 노래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Yeah. So I guess this is, could be 서로의 소원을 이뤄줄 yeah, 수 thank 있는. Yeah, thank you for singing this, yeah. this song. 아주 좋은. I was glad for the suggestion. We've crossed paths so many times. Wow. Like over the years, I saw you back on 나눔 가수다 way back in the day. Yeah, right. We were on the same show at one time, but you were filming a different episode. Ah. And so I saw your sound check, I think Star King maybe, and you were singing, and I was next. Wow. Yeah, I was there. Really? So I was like, I heard you. So wow, we passed by, and I said, world. Oh, 너네 진짜 잘해. 감사합니다. And you walked away. You didn't know who I was at the time. Wow. And then I saw you again at another festival, and you sang, I sang next after you. We didn't wow. know who we were. So. Oh, this is the story. So precious. Yeah. What? For years, man. Years. Yeah, yeah. 이게 진짜 서로의 소원을 wow. 들어주는 yeah. 정말 완벽한 듀엣. 저 빼고 서로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있는 자 그러면은 네. 바로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가주시고요. 야 오랜만에 그렉 형 노래하는 것도 듣겠네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여러분들 매너네요. 또 다른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없는 듀엣입니다. 그렉과 우리 소영 씨의 듀엣이죠. You are the reason. 당신이 이유야 이 사람아. 같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Yeah, let's go. Okay, here we go. Okay, ready. Hey, hey. Oh, 나도.
my goodness. Wow. OMG. I'm so excited. Wow. Wow. 진짜. 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That was amazing. I love it. I love it. 와 진짜 이거 녹음해서 어디다 팔자. This is special experience. This is wow. 아니 이게 라이브인 게 난 믿어지지가 않아. I love it. And the first time to sing it together. Yeah, right. That's not rehearsed, everybody. This is the first time to sing that. We have to take this on the road. Wow. 이거 우리 투어해야 돼요. 아니, 중간에 한이준, 한이준 그런데 계속 저한테 한이준이라 그런 거야. 한이준, 한이준. Cause 한이준. Cause 한이준. 와. 이거 우리 녹음했나요? 우리 찍었나요? 와, 진짜 미치겠다. 노래가 너무. 아니 두 분이서 노래하는데. 네. 진짜 그 정말 그 뭐라 그러지 그 되게 outside of Hollywood라고 뭐라 그러지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off Broadway, Broadway, Broadway. Yeah.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좀 커머셜하잖아요. 근데 off Broadway 중에서 진짜 작품성이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유명한 노래들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게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저희 오늘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와, 진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최고의 강자들이 네. 정말 그 소울을 나누는 느낌 알아요? 너무 아, 근데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It was fun. It's amazing. This is yeah, you know, it's like a lot of musicians came together and like sing each other and share each other. It's like this is so special experience.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노래를 같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두 분이서 리허설을 한 번,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신 다음에 한 1분 사운드 같이 해보고 30초, 40초만 같이 하신 soundcheck. 거예요. 야, 나중에 진짜 저 콘서트 할 때 please my pleasure. Come to my concert. 와. 나 갈게요. my pleasure. Wow. As a guest. Would be an honor. Thank you. 우리 아톰 윈드님이 작년 결혼식에서 축가 부르신 거거든요. 네. 오케이. 풀 버전으로 듣고 싶었는데, 아 그때도 듀엣으로 불렀나요?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캘럼 스콧 노래를 틀어놓고 MR처럼 그 위에다가 제가 노래를 했었어요. 예, 예, 예. 이윤희 씨가 두 분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울려요. 일하다 멈췄어요. 집중하고 듣느라. 와,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예전에 머라이어 캐리랑 예전에 또 누구였죠? 뭐 보이스 투 맨이 그런 느낌도 사실 브라이언 맥나이트 뭐 약간 한국에서는 듀엣 느낌은 또 아니었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소양승이 두 분의 듀엣 영상은 곧 해외 리액션 영상들이 쫙 올라갈 예정입니다. I expect it. 좀 약간 I've done one before for Soyoung before. Yeah, 그랬어? Lean on me. Someone asked me to do it from really? From Korea. Yeah, they invited me to their channel. Really? In America. They said, oh, you're famous in America, Korea, so we want you to react. So I reacted to that. Wow. They're like,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Can you imagine? Like, you can sing it! I was like, yeah. So I've been practicing those notes for years. But yeah, I'm a real fan. People don't know. So yeah, I'm 진짜 팬이에요. Yeah, 정말. This is, oh, thank you, really. Wow. Wow. You are one of them. Yeah, I'm one of those. I'm sorry. Yeah. I don't do reactions these no, days. No, I'm so happy that that you did it. Yeah. Yes. Because sometimes I'm a little bit depressed in my life. Right. And I watched the reaction video. It's like, wow. People are watching Thanks around for this the world. People. Yes, yeah. Globally, people know who you are. Yeah. I think that's so special. And they really do respect you. They really do. Thank you. Worthy as well said, how can they do that without any rehearsal? Exactly. Yeah. Exactly. Because he's amazing. He's amazing. Awesome. 감사합니다. My goodness. 야, 역시.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He's here too. Yeah. He's hanging out. DMKSS님이 모두에게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하네요. 아,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박세현 씨가 소영님 콘서트 때 그렉님 게스트. 꼭꼭꼭. It's gonna happen. Yeah. Don't worry. 저는 바쁘니까 못 가고요. 고재 씨가 This is the reason why I listen to Men on Air. Wow, amazing. Well, thank you. 오상호님이 예능 라디오 다큐로 만드는 소양님 목소리 진정성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야.
김앤케이 씨가 완곡을 들을 줄이야 귀가 오강한다. 힐리 마일리 씨가 소양님 제발 제발 유튜브 채널 해주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라인 콘서트 해주시면 진짜 소원이 없겠네요. 아유, 네. 제가 아는 소양 누나의 성향으로서 유튜브 많이 힘들어요. 유튜브 해서 온라인 콘서트가 일어날 확률은 0.4% 정도. 그죠? 글쎄요. 나중에 한번 진짜 네. I'll think about it. You think about it. YouTube's 네. not easy, but I know the fans love it. So I feel you. 네. Björn Marx as well. 네. Sohyang, you light up the world with your music and your kind and beautiful and heartfelt nature. 100% agree. The heart is very clear in the singing. That's where it comes from. Definitely. Beautiful. 고지 씨가 소영님 노래는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was amazing. Really so special.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시간 다 마쳤는데 네. 어떠십니까? 아,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아까 뭐 항상 뭐 라이브를 이렇게 sometimes 네. I do that. 네, 네, 네. 근데 진짜 오늘 specially with Greg. Yes. And this is the first time sing like duet like yeah. You Are the Reason. Like that. Yeah. That was one of my favorite song wow. And I sang with him. Yeah. And yeah. It's so amazing. I feel so good. I'm still like on high right now.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yeah. 희준 씨도 이렇게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yeah. 그렇게 편안하게 yeah.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편안하게 오늘 라디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후로 또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살짝 스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방송이 있는데 네네네. 에, 그 방송이 이제 나오면 아실 거예요. 네, 아직 secret. 아직 비밀이지만. Yeah, a little bit secret, but cool. you will know. That's good. Yeah. 네, 네. To it then. 방송 준비를 good, 하고 good. 있습니다. 8979님이 amazing, amazing, amazing이에요. 이 노래 다시 들을 수 있는 경로는 없는 건가요? 소양님 홍보 영상과 라이브 영상과 함께 곧 TBS EFM 유튜브 mm-hmm. 채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제가 이제 라디오 DJ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제 친구들 또 연예 분들을 네. 섭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중에 네. 우리 소양 누나도 계셨는데 네. 물어보면 네. 두 정도의 파트가 나뉘어요. 한 분은 뭐 당연히 나갈게 뭐 나갈게 하는 네. 분도 있고 다른 분은 회사랑 좀 얘기해 볼게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 소양 씨는 이 두 개가 더 아니었어요. 소양 씨는 나가야지. really? 나가야지. 아, 당연히 나가야지.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 전화가 굉장히 감동이었고 너무너무 제 뒤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Really? 아, 근데 이렇게 네. 오래된 인연들은 사실은 제가 너무 귀하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되게 오래됐어요. 네. 구준 씨랑도 네. 엄청 오래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딱 그 전화 듣고 나서 와 내가 누나 이제 뭐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뭐하지? 하나 이렇게 마음에 들여주세요. 네. I'm really curious. What it was. 요 메시지를 끝으로 한번 인사드려볼게요. 네. 남나장호님이 예대 입시 중인 고등학생인데 네. 소양님 너무 팬입니다. 존경하고요. 네. 예대 입시 중인 학생들이 또 아무래도 소양 씨를 많이 롤모델로 두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네. 그냥 하나에 미치세요. 네. 그냥 미치면 재밌잖아요. Yeah. 누가 말려도 뭐 아무 연습하지 말라고 해도 네. 미치면 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나는 craziness라는 그 노래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네. I love that word.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미친다라는 거는 네. 뭔가 그 사람의 독특한 어떤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루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미치세요. 즐기세요. 네. 좋아하는 거니까 yeah. 좋아하니까 예대 입시를 준비 그쵸? 중이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미치게 열심히 즐겁게 하시면 네, 아마 뭐 붙지 말라고 해도 붙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과에 너무 생각하지 맞아요. 말고 일단 미쳐라. 네. 길은 꼭 예대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또 다른 길들도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지금 예체능계에서 네.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맞아요. 네. 저도 고졸이에요.
Just do what you like. Just do it. Yeah. 맞습니다. Go for it. Do what you like. 자,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Thanks for tuning this in. 우리 같이 끝낼게요. Time to go. 네네네. At the man on air. If you have any comments or requests, feel free to contact us anytime. You find us on Instagram or Facebook by searching Man on Air. All right. Well, next up is TBS EFM News, and we'll leave you with a song by Sohyang. Of course, You Raise Me Up. Any final word before you go? You're good. Thank you for being here. Really. Thank you for being here. Yeah. Thank you for coming. for having you.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is. Yeah, thank you. And please take care of your health. Yes, of course. That is the first thing. Number one, right now. That is the number one thing. Yeah. Just I want you to be healthy. Thank you. 건강하세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Now we are men of.